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일심리. 나지막한 산지로 이뤄진 이곳은 두 개 마을로 이뤄진 조용하고 평화로운 지역이다. 하지만 지난 9월 남부지방과 동해안을 연이어 강타했던 17호 태풍 타파와 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는데, 강한 바람과 집중호우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하천이 범람하며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지난 22년간 화순읍을 지켜오던 목양 동산교회도 이 태풍 피해를 피해갈 수 없었고, 예배당과 사택은 그때의 충격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조립식 건물이었기에 강한 비바람에 예배당 앞부분이 밀리며 한쪽으로 기울어졌는데, 철거하고 다시 세워야 하지만 형편이 안 돼 버팀목으로 일단 받쳐놓은 상태다. 10cm가 넘는 교회 지붕의 균열 부위도 임시로 비닐을 덮어놨는데, 기울어진 예배당 정문은 폐쇄됐고 성도들은 주방 쪽문으로 드나드는 상황이다. 22년 전 예배당이 세워진 후 맞은 가장 센 태풍이었기에 신대식 목사는 지금도 당시의 공포가 생생하게 떠오른다. 이것이 여가 있어야 돼가. 그런데 이렇게 밀려나버렸잖아요. 쭉. 이게 아직 넘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것이. 이것이 이리 치고 이리 치고 이리 치고 그러니까 다 흔들린 거예요. 전체가. 그러니 비가 막 쪘죠. 사택으로 많이 쏟아졌죠. 태풍 당시 김은혜 사모는 사택에 있었다. 신목사의 다급한 외침에 바로 달려갔는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발을 힘을 주고 이렇게 계속 버텨갖고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팔, 다리, 온몸이 몸살이 나고 아파 누워버렸다니까 얼마나 힘들어. 아직도 역력한 흔적들. 강한 비바람에 균열이 점점 심해지며 그 사이로 들이치던 거센 빗줄기. 난생 처음 경험하는 죽음의 공포였다.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런 어려움이 또 있구나. 그리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완전히 온몸이 덜덜덜덜 떨리면서 심장이 어찌나 떨리든지 막 쓰러질 것처럼, 그래도 그걸 계속 잡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만 계속 하나님 계속 막 부른 거예요. 계속 주님 이 바람을 멈춰주시라고 계속 울면서 그러고 기도했었네요. 특히 얼마 전부터 집안 사정으로 외손녀 세라가 이곳에 내려와 함께 살고 있는데, 7살 아이의 일기장에 당시에 다급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바람에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줄 알았거든요. 알판이 무너지려고 했어요. 난 너무 무서워서 무서워서 울다가 이불 안에 숨고 있었어요. 태풍 온 날 또 그날 일기 쓴 거야, 그거를? 네. 왜 태풍 온 데 일기 썼어? 도망가야지. 아, 무서워서 일기 쓰면 다칠까 봐 그냥 쓴 건데요. 놀려가지고 막 방방 뛰는 거예요. 그런 걸 보더니 울면서, 그래서 괜찮으니까 얼른 들어가라고, 안으로 들어가라고.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우리도 놀렸는데 애기는 얼마나 놀렸겠어요. 그날 이후 지난 3개월여 세라는 주일 헌금 봉투에 늘 같은 기도 제목을 적고 있다. 무슨 헌금 봉투예요? 이거 어린이 헌금이에요. 뭐라고 적었어? 하나님 우리 이제 안 날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사랑해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자시간. 천진난만하기만 해야 할 7살 소녀. 하지만 어른도 감당하기 힘든 극심한 태풍의 공포를 겪은 후 너무 빨리 커버린 것 같아 김은혜 사모는 마음이 아픈데. 자기 엄마가 옷을 사입히라고 돈을 보냈는데 옷을 사줬더니 옷 사지 말라고
7살 먹은 애가 그 돈 모아서 교회에 빨리 지어야 되니까 돈 쓰지 말라고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린 손녀도 함께 살기에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는 교회와 사택을 하루속히 떠나라는 주변의 권유에도 신대식 목사는 쉽게 떠날 수가 없다. 임시 처소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혼자 힘으로라도 조금씩 고쳐볼 요량으로 여기저기 손을 보고 있는데. 모텔이나 어디 가서 거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여기서 머무르게 된 거죠. 너무 위험하잖아요. 위험해도 어찌합니까? 또 하나님께 맡기고 또 물이 또 계속 새다 보니까 그 물을 또 퍼내야 되고. 온 젊음을 다 바쳐 사역해온 곳. 한때 100명이 넘게 부흥할 정도로 소중한 믿음의 추억이 쌓인 교회이기에 신대식 목사에겐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곳이다. 22년을 목숨 걸고 지킨 지역이고 우리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너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은 성전도 무너지고 있고 무너져 있고 성도도 많지 않지만은 절대로 이곳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오후 신대식 목사가 교회 수리하던 것을 잠시 멈추고 길을 나섰다. 화순 읍내의 한 사거리로 향하는데 이곳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신대식 목사를 비롯한 이 지역 교회 목회자들이 연합해 거리 전도를 해왔다. 비록 태풍으로 교회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영혼 구원의 사명을 놓을 수 없기에 오늘도 거리로 나섰다. 매실차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목마르니까 이렇게 한 잔씩 드리면서 복음을 제시할 것입니다. 따끈한 매실차 한 잔이 지나는 이들의 추위를 녹이듯 이렇게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 이들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길 소망하는 마음인데. 감사합니다. 교회 잘 나가세요. 이쪽이라고요. 네, 건방. 네. 목양교회에서 나왔어요. 목양교회가 여기. 이 앞에, 이 앞에. 그렇죠, 여기. 아니, 저기. 저기 저 전대병원 앞에 그 마을이 하나 있잖아요. 너무 예쁘시고 아이고 열심히 사신 것이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믿고 살면 더 아름답고 그렇죠? 비록 인간의 눈으로는 교회가 처한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신대식 목사는 당장 눈앞의 어려움이 아닌 현실 저 너머의 사명과 소망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의 명령이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다 동일하죠. 또 희망을 가지고 또 교회가 부흥될 것을 또 이렇게 소망하면서 또 새로운 용기를 또 품고 소망을 품고 이 사역이 계속하고 있죠. 어찌 보면 그냥 우연히 길에서 스쳐가는 만남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만나지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오늘이 특별한 도전이 되길, 무너진 삶의 생명이 되길, 갈급한 영혼의 단비 같은 소망이 되길 기도하며 오늘도 신대식 목사는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그렇게 거리 전도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제가 통증이 있었어요. 약을 안 먹으면 안 돼요. 아침에도 안 먹고. 신대식 목사가 약부터 챙긴다. 이게 무슨 약이에요? 아, 제 허리 다친 후에 좀 통증이 좀 심하니까 좀 먹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기 때문인데.
피해를 입은 교회 지붕을 수리하다 미끄러진 후 요추염좌와 척추증 진단을 받은 것이다.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로 견디고 있는데 피가 새기 시작하니까 거기 이제 비닐로 이렇게 싸기 위해서 한두 번 해가지고 되지 않고 바람이 또 날리고 그래서 여러 번 거기를 수차례 올라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빗물에 또 미끄럽고 또 바람도 불고 그래서 이제 조금 허리가 좀 삐끗 이렇게 거가 가장 아파요. 거가 아파요. 교회를 지켜야 하기에 퇴원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손녀의 마사지가 유일한 위로가 되는데. 아이고 거기 아프다. 한 번 더. 세례가 밟으면 할아버지가 시원해요. 나을 것 같아요. 아, 그 밑으로. 아까 그것보다 이게 더 시원하지? 예. 빨래방망이 같아. 빨래방망이. 시원해요. 최대한 더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나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 빨리 나아야 되겠죠? 네. 그래야 교회에도 갔어야 돼. 그래도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있고요. 걱정 많이 돼요? 네. 그리고 맨날 병원에 가고 이제는 퇴원했어요. 할아버지가 걱정돼 하루도 거르지 않고 허리를 주무르는 손녀 세라. 신대식 목사는 손녀의 사랑과 정성에 잠시나마 통증을 이겨내본다. 주일 아침. 신대식 목사가 교회에서 가장 멀리 사는 성도를 모시기 위해 장거리 운전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허리 통증으로 언제부터인지 걸음걸이도 망가졌지만 엘리베이터도 없는 성도의 집을 찾아가는데. 간사님, 들어갈게 잠깐. 이 가정을 위한 간절한 기도도 빼놓지 않는다. 아직도 집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셔서 아멘.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를 또 다녀올 수 있도록 아멘. 아름다운 주여 장막을 허락하시고 또 교통이 편리한 곳에 예비하여 놓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갈 것 90이 다 돼가는 나이, 노안으로 거동까지 불편해진 김정순 권사는 교회에서 차로 30분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에 살고 있다. 누군가 돕지 않으면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에 지난 12년간 신대식 목사가 이렇게 매주일 한결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주일 아침이 항상 이렇게 어르신들 픽업하시는 거예요? 예, 주일날은 언제나 제가 이제 강주 이쪽은 제가 거의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정순 권사는 신대식 목사의 섬김 속에 예배의 자리로 향한다. 그런 일이 있답니다. 그렇게 도착한 교회. 태풍 피해로 예배당 건물이 기울고 지붕의 균열이가 교회 출입구가 폐쇄된 지 오래. 성도들은 교회 주방이자 사택 입구를 이용해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상황인데. 입구 있는데 입구도 못 쓰시고 어떻게? 예, 어서 빨리 고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경아야. 건축을 네. 해야 되는데 못 했어. 진짜 네. 너무 그냥 먼저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성도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렇게 그런 게 너무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제 모두 묻지도 제대로 허락지 않는데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뭔 뜻이 있으리라 하고 좋은 생각도 하면서 걱정이 날로 되고 있죠. 두렵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오직 믿고 구할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신대식 목사는 오늘도 희망의 메시지로
행여라도 낙담할지 모르는 성도들을 독려한다. 이번에 태풍을 만나 붕괴가 되고 이렇게 출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다시 주방의 쪽문을 통해 밖으로 나오는 성도들. 교회의 복구를 위해 매주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무너진 아버지의 성전을 재건되게 하시고 복구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성전이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속히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출입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비록 성도들은 모두 연약하고 그 수도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이기에 하루속히 목양동산교회가 이곳에 다시금 굳건히 세워져 멈추지 않는 예배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되길 온 성도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한다. 그렇게 주일을 보낸 며칠 후. 차 10시 좀 가져오세요. 교회 앞이 분주하다. 하나 둘 모인 성도들의 복장이 평소와 다르게 알록달록 나들이 차림인데. 나 여기다. 그런 말 싫을까? 여기다 들어? 올라가. 예. 그래야 되겠네. 그냥 못 올라가 나는. 천천히 천천히. 몸이 불편한 성도들은 물론 교회에서 먼 동네에 사는 김정순 권사까지 많은 이들이 모였는데 신대식 목사 내외는 특히 성도들의 지팡이며 안전용품들을 거듭 확인한다. 지팡이 준비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거 이제 우리 권사님 밀고 간. 뭐라 가죠 이거 보고? 유모차. 아. 오늘은 화순 목양동산교회의 나들이 날. 성도들과 함께하는 해수탕 온천 나들이가 예정돼 있기에 모두가 한껏 들뜬 표정인데. 아주 좋다고 다들 거기 갔다 오면은 일주일이 그리고 몸이 시원하고 아프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피부병이라든지 또 관절염 그런 것이 좋다고 그래서 거기를 자주 저희가 모시고 가서 목욕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가자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해가지고 많이 오셨네요. 그렇게 도착한 화순의 한 해수탕. 싸늘한 날씨, 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기 위해 성도들이 한 가족처럼 다 같이 욕탕으로 향한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목욕을 마친 성도들이 다시 모였는데 신대식 목사 내외의 이 작은 섬김으로 기분 전환까지 된 모습이다. 네. 오늘 너무너무 개운하니 좋고 기분 좋습니다. 개운하세요? 네, 개운해요. 네. 많이 이뻐지신 것 같아.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렇게 이 신도들한테 사랑을 많이 베풀어요. 예. 예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세. 비록 눈앞의 현실은 막막할지라도 오늘도 주어진 사명. 어르신 성도들을 살피고 섬기며 또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다.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은 우리 신앙 안에서 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당연히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고
또 섬김으로 나도 너무 기분이 좋고 이렇게 행복하죠. 찬양은 삶의 소망과 회복을 가져온다. 작은 섬김을 통해 이렇게 성도들의 삶에 찬양이 꽃피어날 수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온 맘 다해 헌신하리라. 신대식 목사는 오늘도 이렇게 다짐해 본다. 지난 9월 연이어 몰아닥친 태풍 타파와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화순의 목양 동산교회. 예배당이 기울어지고 지붕이 갈라진 현실 속에서도 신대식 목사와 김은혜 사모는 예배를 이어가고 있다. 임시 처소조차 마련하기 힘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연로한 성도들을 섬기고 한 영혼을 품는 그 사역들 속에 하나님이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화순 땅에 복음을 전할 굳건한 통로로 사용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한다.